기다리셨던 분들이 시작하자마자 들어와 주시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지난주 방송을 들어보니까 제가 제 거를 모니터 해봤더니 소리가 너무 커서 약간 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음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음악도 작게 틀어보고 조금은 멀리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 맞아요. 날씨가 쌀쌀해서 이거 면으로 된 티셔츠인데 이제 목 올라오는 거 입었었어요. 입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 소리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이 라이브 자체의 어떤 퀄리티가 막 무슨 HD 이런 건 아니잖아요. 화질이 아주 좋거나 소리가 아주 좋거나 아니니까 음량을 좀 작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봤죠.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 라이브 참여하시면 그 자신의 팔로워에게 이 라이브 방송이 진행 중이라는 걸 알리는 뭐 기능이 있다던데 그런 버튼 보이세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의 팔로워에게 이 방송을 좀 알려주세요. 오늘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궁금해요 제가. 안녕하세요. 네, 저 저녁 잘 먹었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적극 홍보해 주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아 팔로워 뭐 아유 그러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 제 표정이 오늘 좋은 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 남겨주신 분께 좋은 일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 어느 분이 알려주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이 라이브 방송을 공유해보세요 라는 동영상 공유하기라는 문구가 보인답니다. 그거를 뭔가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건가 싶네요. 한번 그렇게 팔로워분들에게 알려줘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나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라오스에서 접속하신 분 계시는군요. 아이고, 그래서 많이 느리다고 하네요. 어떻게 아까 랄랄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최애곡이에요? 라고 하신 분 계신데 노래 트는 동안 제가 계속 말을 했어요. 방금 들려드린 거는 1집 소요에 실린 랄랄라고요. 제가 요즘 공연에서 부르는 것보다 느리게 녹음했었네요. 느리게 편곡하고 했었고 그리고 후반부에 그 오카리나 연주 나오는데요. 그때 그 편곡자이자 프로듀서인 오지은 씨가 이 노래의 엔딩에 오카리나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연습했어요. 연습해서 멜로디를 단순하지만 그래도 멜로디를 짜고 연습해서 녹음했네요. 제가 연주한 오카리나 소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브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이제 먼저 틀어봤거든요. 앨범에 실린 랄랄라를요. 네, 들으면서 이 노래, 이 음반을
믹싱하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녹음실에, 그러니까 그 믹싱 스튜디오 녹음하신 선생님이 믹스도 해주셨으니까 믹싱 스튜디오에 그 엔지니어님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엄청 긴장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음악 앨범을 만들 만한 음악적인 사운드에 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뒤에서 제가 엔지니어 선생님이 이렇게 믹스해 주시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뭐 이거 좋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니터를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제 앨범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은 뭐 몇십 년 경력의 분이실 거고 저는 이제 처음 녹음해 본 사람이고, 아니 처음 정규 앨범을 만드는 사람이고 하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할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 믹싱 스튜디오에서 엄청 긴장하면서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 사이에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 요청을 눌렀더니 더 들어오는 느낌이 든대요. 감사해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라이브를 사실 시작하자마자 보다 좀한 20분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야 또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속한 제 시간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뭐 조금이라도 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작곡 중인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 들려드릴게요. 이것도 라이브 하기 직전에 생각이 난거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잘 모를 때도 많지. 지금 이 마음을 표현할 알맞은 단어와 단어 사이 어디에도 없어 혼 오가는 듯 바람이 꽃잎에 내려앉는 속도 해가 지는 하늘에 빛이 변하는 속도 너의 말과 마음은 그 빛을 닮았어 너무 몰아치거나 숨이 막히지 않게 여기까지예요. 아직 다 완성한 건 아니고 한 1분 52초 길이만큼 왔어요, 노래가. 아까 연습했던 것만큼 노래가 잘안 불러지네요. 조금 더 가벼운 목소리로 부르고 싶었어요. 가사가 잘 모를 때도 많지, 지금 네 마음을 표현할 알맞은 말, 단어와 단어 사이 어디에도 없어 수없이 오가는 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
수없이라는 단어를 빼놓아가지고 다시 말해보고 싶었어요. 좋아해주셔서 좋아요. 시간 맞춰 오신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로 작업 중인 곡을 불러봤어요. 이 노래 완성하고 싶어요. 완성해서 또 잘 들려드리고 싶네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제가 이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 얘기했을 때 제가 저에게 또 의미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저 지난주 금요일에 김사월 쇼 다녀왔거든요. 무려 10주년? 그래서 공연 제목이 Married to Music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월님이 이제 10년간 김사월 쇼를 이어오면서 엄청난 컨셉을 잡으신 거죠. 음악과 결혼하는 결혼식이라는 컨셉으로 공연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되게 재밌고 물론 이제 사월님의 음악을 또 많이 들을 수 있는 단독 콘서트였으니까 더 좋았고 그 함께 하시는 연주자분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그 공연장 안에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뭐냐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그 공연을 보면서 제가 한 만든 지 5, 6년 지난 곡이 있는데 편곡이 잘 안 풀려갖고 이렇게 음악 작업도 못하고 아직 발매도 못한 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곡을 어떻게든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 한편으로 미뤄뒀던 곡인데 김사월 쇼 10주년 공연을 보면서 10회 공연을 보면서 그 곡을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답니다. 그리고 공연을 보고 이제 다 마치고 공연장을 빠져나오는데 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분의 대화가 들렸어요. 그 야 우리 10일에도 보러 오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당연하지 막 그래서 와 10회 공연을 보러 왔는데 그 다음 해 공연을 또 보러 가자고 그 자리에서 약속하는 모습이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약속할 수 있게 기대할 수 있게 또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뮤지션 김사월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저의 또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먼저 할까? 두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요가 수련 하러 가는데 그때 일과 또 그저께 봤던 영화가 연결이 돼요. 영화는 그 디어 에반 헨슨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거기에 줄리엔 무어랑 에이미 애덤스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게 뮤지컬 영화거든요. 원래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고 무슨 토니상 이런 거 받고 막 그랬던 유명한 뮤지컬인데 이제 재작년에 영화화가 됐었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고 못 봤고 지금 넷플릭스에 있는 거를 그저께 봤는데 줄리엔 무어랑 에이미 애덤스가 출연을 하는데 그분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영화다라는 정보를 제가 접하고 어떻게 노래하는지 듣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 영화를 켰는데 그 첫 씬에 나오는 노래에서 제가 반했어요. 그 영화에 그 에반 헨슨이 주인공이고요. 한 18살? 17살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뭔가
불안과 우울 뭐 그런 등등에 관한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 장면에 나오는데. 그리고 아 오늘 노래 안 하고 얘기부터 막 하고 있네. 그래요. 얘기 좀 해도 되죠? 어. 아. 근데 그 에반 헨슨, 에반이라고 부를게요. 에반이 이제 정신과 선생님인지 뭐 상담가인지에게로부터 숙제를 받은 거예요.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에반 자신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래서 그 숙제를 받아들고 디어 에반 헨슨이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쓰는 장면이 첫 장면인데 쓰다가 실패해요. 이제 왜냐면 그 선생님은 아마 자신에게 좋은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줄 내용으로 쓰라고 주문을 했던 건지 뭐 디어 에반 헨슨 오늘도 멋진 날이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그저 너답게 있기만 하면 될 뿐이지. 뭐 자신감이 중요해.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을 북돋우는 말을 막 쓰다가 지워버리곤 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뭐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과 말 한마디도 못하면 어떡하지라던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라던가 그렇게 생각이 뒤엉켜서 그 편지를 쓰다가 지워버리고 노래를 시작해요. 뮤지컬 영화니까 아마 에반의 속마음은 그 노래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 노래 가사가 시작이 이런 거예요. 자막으로 읽은 노래 가사예요. 난 브레이크를 거는 법부터 배웠지. 시동을 걸기도 전에 실수를 해보기도 전에 최악의 나를 보기도 전에. 이 가사가 너무 제 얘기 같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난 브레이크를 거는 법부터 배웠지. 시동을 걸기도 전에 실수를 해보기도 전에 최악의 나를 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뭘 시작하기 전에 뭐 잘못을 해서 멈추고 실수를 해서 멈춘 게 아니고 실수를 하기도 전에 멈추고 최악에 가봤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 최악에 가기도 전에 멈추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딱 반해서 그냥 굉장히 집중해서 영화를 봤답니다. 이런 마음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또 저의 요가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아주 같은 말은 아니지만 좀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그 요가 자세 중에 손으로 지지하는 자세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뭐더라? 다운독이라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근데 항상 그런 자세건 어떤 자세건 간에 손으로 땅을 짚는 게 필요한 자세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손바닥 전체로 그 짚어라. 손바닥 전체로 짚고 마치 손바닥이 땅을 미는 듯이 손바닥 전체로 뭐 꽉 눌러라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손바닥 전체로 어떻게 하지? 손바닥 전체로 어떻게 짚지? 나는 늘 짚을 때마다 손바닥 전체로 짚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근데 선생님은 늘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다른 누구도 그것에 관해 뭔가 질문을 한다거나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손바닥 전체를 짚는다는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는 건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과 요가를 한 지도 3년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요가를 할 때는 좀 너무 화가 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손바닥 전체를 짚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쪽 손과 한쪽 발로 바닥을 지지하고
그 반대쪽 면을 길게 이렇게 늘려야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팔이 너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동작을 그두 번째 반복을 하는데 어우씨,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 손목에 무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그 동작을 포기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요가 수련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손바닥 전체로 짚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항상 가운데 부분은 떠 있는 게 느껴져요. 전체를 밀착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 이 주변만 닿고 가운데는 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게 전체를 다 짚은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네? 이렇게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아, 지금도 그냥 감정이 막 선생님이 원래 손바닥도 발바닥처럼 발바닥에도 움푹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땅에 닿지 않는 거잖아요. 손바닥도 가운데 부분은 사실 닿지 않고 이 둘레를 닿게 하는 게 전체를 짚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눈물이 났던 이유는 그동안 그쵸, 맞아. 잘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동안 내가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슬펐죠.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노래를 부를게요. 노래 부르고 나서 더잘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영화랑 요가랑 연결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은 지난주에 소요의 1번, 2번 트랙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3번 트랙 랄랄라는 음악으로 틀어드렸고, 그리고 2주 전에 첫 번째 EP 노래 부를 때도 불렀었고, 그래서 오늘은 4번, 5번 트랙을 부를 거예요. 먼저 4번 트랙. 아주 작게만 보이더라도 아주 작게만 보이더라도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그대 안에 한 조각 시간 그대 안에 한 조각 여유 이 슬픔 있다면 얼마든
아주 작게만 보이더라도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서두르는 발걸음에서 이 슬픔 보아주오. 말하지 않고도 전하는 방법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던가. 알아요. 벗어나지 못한 어리광이거나 환상이란 벗어나지 못한 환상인 걸. 아주 작게만 보이더라도 했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사이에 어느 분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다른 분은 그 댓글을 읽고 멋지다고 반응하시는 그런 대화를 봤어요. 여러분 사이에서도 대화가 있어서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가 선생님이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였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느끼고 알았죠. 저는 제가 계속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못하고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되는 거 테니까, 하다 보면 그냥 되는 날이 오겠지? 그냥 계속 하는 수밖에 없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렇게 잘 선생님 말한 대로 잘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저에게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라던가 저를 믿지 못하는지 라던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까 디어 에반 헨슨의 주인공이 난 브레이크 거는 법부터 배웠지 시동을 걸기도 전에 실수를 해보기도 전에 최악의 모습을 보기도 전에와 연결이 됐어요. 제가 저를 잘 믿지 못하는 마음, 자신 없는 마음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잘 걸어왔다 싶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아까 혼자 생각할 때는 되게 잘 연결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막상 말을 하고 보니까 제 내면의 그 연결이 여러분께 전달이 잘 되었는지 또 모르겠네요. 하지만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 이거 두 개네. 아까 더 많이 떠올랐지만 이것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저 요새 글을 좀 쓰고 있어요. 책을 내기로 잘 전달됐다고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내기로 또 약속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글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 밝혀도 되나? 그 내용이 뭔지 밝혀도 되는지는 출판사랑 얘기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건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가 일이 있고서 그걸 또 글을 썼거든요. 그거를 좀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손바닥 가운데는 원래 땅에 닿지 않는 거라니.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다니. 그걸 모르고 지난 몇 년간 난안 돼라고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비슷할 것 같다. 말해보면 그렇게까지 못난 게 아니었거나 못났다고 할수 없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꺼내지 않고 내 속에서만 굴리느라 못난 것, 못난 것으로만 고정해 두었다. 그게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만들어 보지 못했다. 그랬던 것에도 이유가 있다. 겁이 많이 났기 때문이다. 꺼내서 말하면 혼날 것 같고, 비난받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랑을 잃을 것 같았다. 혼나지 않으려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말수를 줄였고, 줄인 말은 노래가 되었다. 시와의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숨겨둔 마음을 꺼내어 노래합니다. 라고 내 노래를 정의하기도 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 그 숨겨둔 마음을 꺼내서 노래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아주 작게만 보이더라도 였고요. 그 다음으로 또 그런 노래라고 할수 있는 많은 노래들 중에 하나 더가 소유에서 아주 작게만 보이더라도 다음으로 실려있는 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 이 곡이거든요. 노래 제목도 참 너무 지금 생각하니까 좀 되게 엉뚱하게? 아니야. 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라는 노래 너무하지 않아요? 만들어서 부르면서 그 대상에게 닿지 않을 거라고 하는 노래네요. 그러면 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를 불러볼게요. 오늘의 준비한 두 번째 노래이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두 곡씩 부르기로 했으니까. 가사를 까먹었다. 제가 댓글을 읽으면서 노래했거든요. 다시 해야지.
걸어가는 길 위에서 오늘도 난 너를 만나고 가벼운 봄 반가운 인사 갈라졌던 목을 주기 잔잔해 보이는 바다라 해도 끝없이 오가는 파도가 평온한 표정을 보이더라도 그 속을 어떻게 다 알까 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 했어요. 제가 아까 댓글 읽으면서 노래하다가 가사 까먹었다고 하니까 지금 다들 아무 말씀 안 하고 노래 들어주신 거예요? 너무 다정하다. 감사해요. 네,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집중 잘하면 되는걸요.
어제가 그 24절기 중에 입하였어요. 입하의 입도 입춘의 입처럼 새울잎이었을까요? 한자로 새울잎이라고 그때 얘기했었는데 라이브에서 기억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5월 6일이 입하였고, 입하는 또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하면서 이 노래를, 그래, 이제 여름이 시작되니까 이 노래를 불러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사실 잊고 있었는데, 왜냐면 어제 했던 생각이라서. 근데 조금 전에 다시 떠올랐어요. 그러면 오늘 노래 하나 더 부르고 마무리 할게요. 노래 후에 저는 또그 남겨주신 댓글을 읽는 시간을 보내다가 라이브를 끌 거예요. 라이브 끄면은 댓글이 사라지니까요. 아, 그리고 저이 인스타 라이브 핸드폰에 저장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어제서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여기 피드에 영상 뭐 저장하는 거 말고도 유튜브에도 올려 둘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그거를 오늘 아침에 올렸거든요, 제 채널에. 근데 올리고 났더니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스타 라이브에서 제가 사실 말을 더 많이 하는 편이죠, 노래보다. 또 실제로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하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인스타에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동안 하는 말이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말이니까 괜찮았는데, 왠지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건 없나, 막 괜히 다시 되짚어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자, 입하가 왔으니까 제가 불러야지 했던 노래는 봄을 만든다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이니까 이 노래를 더 부르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오늘 봄을 만든다 들려드리고 인사할게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9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망가고 싶을 만큼
어떻게든 살아봐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뵈어요. 저는 댓글 읽겠습니다. 오늘 같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같이 있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안녕.